우산 여기 씌웠는데 비가 들어와요 들어와. 장난해. 이따 또 언제 쏟아질지 몰라. 요 씹는 식감이 이 정도 두께면 진짜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치얼. 양파 싸물고. 이거 보내주신 담당자님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캠핑장 도착했는데요, 비가 엄청 내려버려요. 오늘 비 소식이 원래 없었는데 요즘 날씨 왜 이러죠 진짜. 아, 저 지금 카메라 우산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거,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약간 멘붕이에요. 오늘은 타프 치고 차박할 거여가지고 타프를 쳐야 되는데 머리가 어디야? 이거 팔인데? 진짜 답답하네. 아, 여기도 없네.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산 여기 씌웠는데 비가 들어와요 들어와. 장난해. 텐트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비 좀 들어오면은 편하니까 에이웍스터 쓸 거예요. 스트링이 자꾸 풀려가지고 화가 났지 뭐야.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데 비가 애매하게 와요. 번개도 치고 근데 비가 애매하게 덥기만 해. 이러니까 240. 카메라 안 킨 거 싫어? 여기 이렇게 일단 세웠어요. 저쪽에서 받고 이쪽은 차 댄 다음에 차 위로 이렇게 덮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 사이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각도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차 트렁크를 타프 밑으로 넣긴 넣어야 돼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흐린 날은 술이 맛있어가지고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막걸리를 안 가져왔어. 비
애보가 이렇게 없었거든요. 아, 참. 밖에다가 물건 빼놓고 매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둡죠? 여기 앞에다가 조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주 사러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풀장을 바깥에다가 해놓으셨네요. 원래 저 안쪽에 있었는데 평일은 매점 운영 안 한대요. 저 평일에 매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몰랐어요. 다시 사이트로 갑니다. 그럼 맥주만 마시면 되죠 뭐. 아, 소주가 좀 땡기는데 아쉽소. 아쉽소? 아쉽다. 아, 왜 이렇게 멀어? 저 오늘 낮은 의자 가져와가지고 아,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요. 습차다. 엄청 습해. 컵에 따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컵을 가져갔고. 짠. 컵은 너무 많다. Like rattle snakes kicked across the ground. Our true loves were dead and our hearts were full. 조금만 사그라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가 안 오네요. 이따 또 언제 쏟아질지 몰라. 여러분 짠. But I would go mad when she would turn vain.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Yeah,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아, 목도 마르고 방울토마토 그 양파하고 올리브오일, 파슬리,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아보카도 집에서 그때 썰어봤는데 잘 안 익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다시 이대로 넣었었는데 오늘 이거 파먹으면 얼추 익지 않았을까요? 요게 이렇게 만들어 온 토마토 고식인 거고요. 아보카도는 어? 잘 익었다. 어, 이제 푹푹 떠진다. 모기가 많아져가지고 이거 모기향 피려고요. 이렇게 여기 뜨거운 게 됐나? 불도 키면 이렇게 이쁘죠? 피 소식은 없어졌고요. 다행이에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오늘 라이브를 켤 거라서 라이브 할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오늘은 여기 그레들에다가 먹을 거예요. 좋은데요? 아, 이거를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은 셰프의 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꽂아놓을까? 호청갈비를 양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방법. 요렇게. 요거. 네.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한 맛. 하고요. 계란에. 기본. 갈비 양념. 기본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면 큰 갈비 두 덩이가 들어있거든요. 엄청 커요.
고기 자체가 진짜 도톰해요. 두 번 숙성시킨 고기. 생고기를 참기름에 한 번 숙성시킨 후 특제 양념을 부어 영하 2도에서 48시간 한 번 더 숙성시키고 양념에 최적화된 두께 11mm 양념도 잘 스비면서 식감까지 살릴 수 있는 두께를 찾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두께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이 씹는 식감이 이 정도 두께면 진짜 살아있거든요. 아, 빨리 먹고 싶다. 어, 배고파. 이거 먹고 빨리 매운맛 또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매운맛이 엄청 땡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기에 약간 이 도톰함이 느껴지세요? 그 간장이 약간 이렇게 좀 쫄아들고 있는 게 느껴져요. 100% 수제 갈비 양념. 이 11mm 황금 두께를 왜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생맥주처럼 먹고 싶어가지고 병맥을 가져왔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온 가족이 다 맛있어 할 맛이에요. 선물 받은 오프너로 맥주 따뜻해. 오, 밑에가 약간 눌러붙기 시작해요. 이때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맛있겠다. 오, 진짜 탱글탱글. 제가 맨날 거의 닭찌찌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다른 고기들이 진짜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치얼스. 일단 고기만 먼저 좀 먹고. 이 상추에다가 아, 좀 도톰한 거 얹어가지고. 쌈장은 안 하고 먹어볼게요. 밥도 가져왔어요. 뜨거운 거. 제가 또 트로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장민호님이 그거 하시더라고, 광고 하시더라고요. 파. 여러분, 이게 중량이 지금 한 720g 정도 돼요. 이게 아, 그거 간장 하나? 매운맛 하나 이렇게 하면은 온 가족이 다 먹을 것 같아요. 양이 꽤 돼요. 저 약간 정신 나는데 이거. 이게 제가 요즘에 술이 그렇게 땡겨가지고 그래서 술을 자주 먹거든요.
지난주도 지인들 캠핑 간다고 했잖아요. 2박 3일을 연장 술을 엄청 먹고 음식도 그때는 그냥 관리 안 하고 완전 즐기자 약간 이거여가지고 신나게 놀았단 말이에요. 다녀왔더니 2kg가 그냥 확 찐 거예요. 그게 아직도 안 빠졌어 사실.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도 술이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오늘도 진짜 맛있네. 아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계속 맥주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맥주 먹고 싶은 마음이 1위. 그 엄청 닭발 먹고 싶다 막 이랬었잖아요 지난주에. 다행히 주말에 닭발을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 닭발을. 그래서 조금 해소가 됐지만 매운 건 여전히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매운맛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구워가지고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제가 이거를 1인이 혼자 다 먹지 못하니까. 이거 혼자 먹어도 진짜 맛있네. 신라면보다 더 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매운 거 엄청 좋아하니까 갈비 이렇게 하나에 밥을 싸 먹는 거, 이렇게 그냥 밥 싸 먹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시켜서 혼자 드세요. 제가 오랜만에 숙제의 맛을 봐서 더 맛있나봐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혼자 다 먹으니까 행복하네. 짜라잔 짜짜. 도톰하고 통글통글통글. 매운 거 하기 전에 이거 하고. 오늘 훈술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막 그때 비 와가지고 그 행사에 저희가 그 삼남매와 뭉친의 와인 행사에 초대받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 주말에. 그래가지고 막 10팀이나 취소했대요. 우리도 막 비 온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야. 근데 웬열? 비 오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와인 시음회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와인을 계속 테이스팅 해볼 수 있고 막 종류별로 막 다양한 와인 다 먹어볼 수 있고 그래서 와인을 계속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약간 치기도 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댄스 파티 DJ도 불렀거든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나이 먹고 그렇게 비 맞으면서 막 춤추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런 축제 가지 않으면. 근데 캠핑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다음에도 삼남매와 뭉친회에서 또 그런 행사 하면은 여러분 꼭 가세요. 진짜 재밌어 진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 미쳤다. 저 벌써 약간 침 넘어가요. 진짜 맛있어요. 저 침 넘어 방금 들렸어요 방금. 양념 쌈장 아무것도 안 넣을게요. 그냥 상추에만 싸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확실히 매운맛을 좋아하나봐요.
근데 간장도 무조건 맛있어. 이거 저희 조카들이 한국 오면 먹고 싶은 게 돼지갈비래요. 저 지금 좀 행복해요. 지금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코피 뿔린 애처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쌈은 집에서 다 씻어가지고 물기 털어서 다시 담은 거예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지금 저도 약간 아 매콤하다 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아 매워 뭐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진짜 저좀 행복하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뚱땡이란 말이 있구나. 요즘은 먹는 걸로 행복함을 좀 많이 못 느끼긴 했죠. 먹는 것보다 약간 운동하거나 그럴 때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타이밍이 많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걸로 행복감을 느껴요. 배는 이미 아까 찼거든요. 제가 간장은 한 덩이 넘게 먹었고 얘는 한 덩이 먹었고. 근데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캠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유튜버 만나는 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떼캠이나 뭐 약간 단체캠 뭐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근데 지난주에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캠핑의 매력에 또 빠졌어요. 함께 즐기면 진짜 재밌구나. 배로 재밌구나. 그런 느낌? 와, 뭐가? 위가 주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돼. 여러분 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모기도 엄청 많이 물렸네요. 배부르지만 아 나 참 내일 조금 더 운동 더 빡세게 하면 되죠. 뭐 저 금요일은 한번 등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 지금은 산화령 보고 있습니다. 진정령을 이은 브로맨스 중두예요. 진정령만큼은 아니지만 재밌어요. 아무튼 이거 보다가 8시에 라이브 하고 여러분들 영상 찍는 카메라는 한 10시쯤 켤게요. 아마 잘 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 여러분 진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애기 조명이 너무 밝다. 저는 지금 씻고 왔어요. 자볼게요. 라이브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막 그랬더니 지금 밤 12시예요. 12시.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굿모닝이에요. 아, 타프.
캠프 밑이라서 조금 어둡네.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평창 다녀왔을 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추울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아침에 틴트를 살짝 발라주고 저도 에너지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천사가 주고 간 아침, 이게 원래 네 개가 있었는데 두 개는 어제 전 붙여주신 구독자분 계셔가지고 그분 드리고. 뭐지 이건? 이 아름다움은? 저녁까지 되게 그 라이브 하면서 계속 먹고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아 양심적으로 아침은 안 먹어야겠다, 건너뛰고 싶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먹고 오늘 좀 유산소를 빡세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머리 좀 빗고 눈썹 좀 그리고 왔어요. 아침에 살짝 기분을 리프레시 해볼게요. 아 좋다. 지금 습하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켰어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이 땡기네요. 제 약통. 뭐 오메가, 비타민, 뭐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철분. 되게 많네. 어제 남은 고기하고 밥. 고기 가득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양파 쌈을 고기가 아닌 밥으로. 아침부터 생양파 먹는 나 어떤데? 이번엔 매콤한 걸로. 아이고, 매콤 고기 더하기 매콤한 거. 이거 보내주신 담당자님 너무 귀엽잖아. 아직 시간이 이른데. 없고. 운동이 좀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정도 먹는 거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운동해서 빼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음악 들으면서 있으니까 진짜 힐링이요. 헬기 소리인가? 분위기 없구만, 헬기. 이번에 그냥 이 침낭은 저번에도 물빨래 그냥 돌려버렸는데 괜찮더라고요. 어제 밑에 벨코매트하고 얇은 거 하나하고 요거 깔고 잤거든요. 여름에 이거 깔고 자니까 좋은 것 같아. 이게 약간 타월 그거라 보들보들하고 좋더라고. 아 진짜
어딨어 소리. 제가 또 웃겼던 게 요즘에 제가 완전 요즘 또 중두에 빠져 있잖아요. 완전 중두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막 어쩌다 막 제가 완전 빠져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반응하는 게 아, 우리 친구 엄마가 완전 빠져 있다더라. 그다음에 얼마 전에 데뷔도 우리 엄마가 중두를 좋아한다. 중두는 인생이 담겨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중두 좋아하는 건 어머님들이더라고. 내가 아, 내 진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취향이 바뀌었던 것인가 하는 현타가 요즘 종종 한 번씩 왔다는. 웃겼어요. 다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대요. 사실 여기 안에만 하면 밖에 거는 그냥 넣어버리면 끝이라 정리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박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프하고 차박 좋아. 이건 저 미국 가 있는 동안 아빠 농장에 주차가 있을 거예요. 아빠가 한 번씩 몰아주겠지. 펠순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와, 여기 개미. 철수할 땐 내풍기죠. 내미는 TV 짱! 자봉이의 픽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 운동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어트 쭉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